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응모를 해주셨어요. 아쉽게도 12시 넘어서 신청하신 분은 제가 제외를 했습니다. 한 두세 분 정도 계신데, 좀 공정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그리고 먼저 12시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12시까지 해서 총 응모하신 분이 120분이 딱 응모를 하셨어요. 120분이 응모를 하셨고, 제가 이메일 주소를 싹 긁어 와서, 그리고 혹시나 몰라가지고선 스팸 쪽에 들어가 있는 것들도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120분이 나왔어요. 자, 본인의 신청하신 이메일 주소가 있는지 한번 제가 쫙 보여드릴게요. 아무래도 공정성을 기해야 되겠죠. 금액이 이게 적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협찬 제품도 아니고요.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판매를 안 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만든 거 아니고요. 네. 이게 아무래도 편집 없이 통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보셨던 영상은 제가 말 그대로 홍보용으로 찍었던 영상이에요. 근데 홍보를 안 하고 있죠. 마음 같아서는 좀 처음부터 열심히 좀 활동해 주셨던 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 좀 그거는 이벤트라서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너무 섭섭하게 생각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밑장 빼기 없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오려서 제가 종이를 접어서 박스에 넣고, 그리고 호치키스로 다 찍을 거예요. 호치키스로 찍어가지고선 그 호치키스 찍는 이유는 종이들끼리 또 겹쳐져가지고선 혹시나 또 이렇게 좀 섞일까봐 제가 그거는 호치키스를 찍을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제일 좀 원시적이면서 확실할 것 같더라고요. 다른 분들에 비하면은 구독자 수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좀 많이들 응원해 주시고 그래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피드백을 좀 최대한 많이 드리려고 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댓글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자전거를 고치셨다는 그런 댓글 보면은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물론 제가 100% 다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분들 것도 보시면서 본인의 기술을 만드시는 게 진짜 본인만의 기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 것도 한 번씩 보시고요. 자켓은 지금 입기에는 좀 더우실 거예요. 그리고 리플렉터 원단 자체가 투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좋게 말하면 방수라고 하죠. 좋게 말하면 방수라고 하는데 땀이 배출이 잘안 돼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반사가 되는 발라져 있는 것 자체가 좀 두껍게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걔네들은 투습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일부러 레이저로 타공을 다 해놓은 건데 여름에는 좀 더우실 거예요. 그래서 가을쯤에 입으시면은 처음에 보셨던 영상 같이 막 뭐가 멀리서 보면은 정말 뭐 귀신이 날아가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차에서 봤을 때. 뭐 중국산 저렴한 제품들도 있는 것 같은데 원단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아 이거 삐뚤어졌네요. 삐뚤어졌어요. 자전거들 타는 재미도 있지만요, 고치는 재미도 있거든요. 자전거를 내가 고칠 줄 알면은 더 멀리 갈 수가 있어요. 자전거를 아무것도 모르는데 멀리 가는데 빵꾸 나면 어떡하지? 멀리 가서 고장 나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자전거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은 정말 멀리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도 자전거를 고칠 수 있고요. 그래서 원리를 아셔야지 임기응변으로 정말 나무대기라도 주워가지고선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타시는 것만
원하신다 그러면은 뭐 어쩔 수가 없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알아두시면 좋겠죠. 알아두시면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홍보를 거의 안 하죠. 매장 홍보를 거의 안 하고 있어요. 매장 홍보를 안 하고 있는데 자전거는 팔지는 않습니다. 자전거 팔지는 않아요. 그냥 자전거 세척하고 고치고 그리고 뭐 액세서리 같은 거 그런 것만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상하게 잘안 되더라고요. 좀 낯간지럽고 그렇더라고요. 좀 성격이 그래서 그런가 봐요. 자, 여기 박스 안에다가 얘네들을 접어서 넣을 거고요. 이 박스 안에다가 제 테이프 붙여놓은 거는 저 사이에 혹시라도 낑겨서 뭐가 들어갈까봐 테이프로 막았어요. 테이프로 막고선 얘들을 이렇게 두 번씩 접어서 호치키스로 찍을 거예요. 이렇게 찍어가지고선 하나씩 집어넣을 겁니다. 종이 박스 집어넣는 거 보이시죠? 날씨가 많이 덥죠, 자전거 탈 때. 제가 예전에 혼자서 캄보디아에 혼자서 이제 태국 국경을 넘어서 캄보디아에 우리 많이 알고 있는 앙코르와트로 막 가는 중이었어요. 거리는 한 170k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중간에 숙소가 없거든요. 숙소가 있어도 별로 이렇게 가고 싶지는 않아서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요. 가는데 날씨가 37도 정도 됐어요. 37도 정도 되는데 길이 80% 이상이 비포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임도 같이 정말 힘들었거든요.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날은 날대로 덥고 짐은 무겁고 그러다가 정말 땀이 너무 많이 나니까 옷이 검정색 옷이었는데 옷이 하얗게 이제 소금기가 막 배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리가 조금 핑 돌더라고요. 머리가 이렇게 좀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그런 것 같다. 물은 계속 먹고 있었는데 소금기가 이제 몸에서 염분이 계속 배출이 되니까 말 그대로 일사병 오기 직전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식당에 들어갔는데 말이 안 통하죠. 식당에 들어갔는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식당에서 워머에 음식들이 이렇게 이제 조리게 된게 덮밥 같이 이렇게 그릇에 담겨져 있는 거를 제가 냄새를 맡고선 가장 좀덜 거북한 그거를 먹었어요. 그거 달라 그래서 밥도 많이 달라 그래서 좀 진짜 밥을 막 흡입을 했어요. 흡입을 하고선 소금을 좀 얻고 싶어가지고 소금이라고선 영어로 제가 한다 그래도 이분은 못 알아들을 거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옷에 묻어있는 하얀색 그거를 찍어서 입에다가 먹으면서 짠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요거 좀 달라 그랬더니 우통 벗고 있는 아저씨가 막 웃으면서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서 소금을 한 숟가락을 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땀이 많이 나고 그러니까 소금을 먹었을 때짠 느낌보다 입에서 좀 달더라고요. 그게 어디에서는 의학적으로 그 소금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몸에서 나온 게 보이니까요. 몸에서 나온 게 보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거를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걸 먹으니까 또 금방 나아진 거예요. 물론 뭐 이온 음료 같은 게 있으면은 이온 음료가 훨씬 더 좋겠죠. 근데 이온 음료가 없고 물밖에 없었어요. 물도 그 무슨 오두막 같은 거, 오두막 같은 데서 아이스크림하고 얼음하고 물을 이렇게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가가지고선 물을 막 이제 시켜가지고선 제 카멜백에다가 이제 물을 막 채우고 있으면은 이제 그 동네 외국 사람들이 중간에 멈출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꼬마애들이 막 우르르르 몰려나와요. 우르르르 몰려나와가지고선 와 외국 사람이다 그러고서 막 구경하고 숨어서 막 쳐다보고 막 그래요. 되게 귀엽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물을 보충을 하고 그리고 제가 여행을 할때그 요술풍선 있잖아요. 그 이렇게 길게 막대풍선 해가지고선 요술풍선을 가지고 다니는데 한 봉다리 이제 큰 거를 가지고 다니는데 그래서 아이들 있으면은 아이들한테도 불어주고요. 그 만드는 것도 인터넷에서 보고 만들었어요.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입으로 불어가지고서 풍선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하나씩 나눠주고 아이들 되게 신나하죠. 근데 하루만 지나면은 풍선이 없어져 버리겠죠. 쪼그라들어서. 그런 표정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고선 물을 채우고선 다시 가고. 어느 그 오두막 같은 데서는 셔츠를 입은 어떤 아저씨가 자기 집에서 자고 가라고. 영어도 좀 하셨는데, 저는 영어 잘 못합니다. 자기는 집에서 자고 가라 그러는데, 저보고 직업이 뭐냐, 한 달에 얼마 버냐, 막 그런 거 물어보시더라고요. 결론은 자기 동생이 있는데, 결혼을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결혼을 안 해서 소개시켜 주려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괜찮다고. 그러고선 그냥 출발을 했죠. 그리고서 밤에 해가 이제 떨어지고, 해가 떨어지면은 거기에 차들이 이제 국경에 닫혀가지고 차들이 안 다니거든요. 차들이 안 다니는데 멀리서 오토바이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멀리서 오토바이 소리가 나는데 그 조그만 오토바이 있잖아요. 우리 짜장면 배달할 때 하는 그런 오토바이. 동남아 쪽엔 그걸 많이 타거든요. 그걸 많이 타기 때문에 폭주족 같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저를 자전거 타고 달리는 저를 에워쌌어요. 무섭죠? 혼자밖에 없는데 에워싸고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를 삥 둘러싸고서 달리면서.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갑자기 한국말을 딱 하는데 소름이 쫙 돋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간혹 가다가 이제 한국에서 조금 안 좋게 해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거든요. 안 그런 분들도 있지만 안 좋게 해서 좀 다쳐가지고서 그렇게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해코지를 당하기도 하고요. 근데 한국말을 하니까 좀 되게 무서웠어요. 거기에서는 길 위에 아무것도 그냥 딱 지평선에 길만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어떻게 혹시라도 사고를 당해서 뭐 한다 그래도 못 찾거든요. 저 혼자 있으니까 되게 무서웠었어요. 그러고선 좀 얘기를 하다가 제가 자전거를 이렇게 세웠어요. 그랬더니 저를 좀 둘러싸고선 있었다가 자기네들끼리 뭐라고 뭐라 그러더니 가더라고요. 그런 적도 있었어요. 무섭죠. 정말 허벌판 위에 혼자 있는데 막 나를 둘러싸고선 이렇게 있으면은 그때 정말 긴장했었어요. 자전거도 비싼 자전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비싼 자전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비싼 자전거가 아니어도 이제 아무래도 그런 쪽에 가게 되면은 알아요. 비싼 자전거인 줄. 잘못하면은 뺏길 수도 있겠죠. 근데 재미있어요, 굉장히. 또 가고 싶어요. 너무 힘들었었는데 그게 자꾸 기억이 나네요. 밤에 막 달빛 받으면서 달리고 그리고 차들이 지나가면서 에스코트를 이렇게 해준 적도 있어요. 트럭들이 뒤에서 붙어가지고선 이제 후라시도 좋은 후라시가 있는 게 아니라 건전지를 넣어서 하는 후라시밖에 없으니까 굉장히 어둡거든요. 근데 뒤에서 막 트럭들이 오면서 에스코트를 해주면은 정말 무서워요. 막 치고 갈것 같아요. 자기 딴 애들은 도움을 준다고 해서 자전거 뒤에 트럭이 붙어가지고선 하이빔을 켜주고 가는데 소리 시끄러운 것도 시끄러운 거지만 무서워요. 뒤에 트럭이 바짝 붙어가지고선 막 하이빔 켜고선 엔진 소리 막 엄청 큰데 먼지 막 날리면서 그러고 쫓아오면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가라 그래도 괜찮다고선 막 가라 그랬어요. 무서웠어요. 지루하시죠? 그런데 이거를 편집하면은 안 믿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어쩔 수가 없어요. 120장을 다 찍어야 되니까요. 어떤 분 아이디가 세상에 나쁜 자전거는 없다라고선 아이디 쓰신 분이 계셨어요.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세상에 나쁜 자전거는 없어요. 특히 비싸건 싸건
내 자전거다. 내가 좋아하는 자전거다 그러면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자전거거든요. 내건 싸구려야. 내건 싸구려 자전거야. 자전거 미워하지 마세요. 예전에 제가 아주 예전이죠. 대회에서 이제 경기를 하다가 운영진의 실수였어요. 운영진의 실수였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선 어린 마음에 자전거를 집어 던진 적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부끄럽죠. 어린 나이에 성질 부린다고 제가 그렇게 아끼고 타는 자전거를 던졌으니까요.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얼마나 보기 안 좋았을까. 그 생각도 그렇고 자전거한테 제가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렇게 믿고 타고 그랬던 제가 아끼는 자전거를 던졌으니까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내 자전거는 싸구려 자전거야. 내 자전거는 막해도 괜찮아. 그런 생각은 갖지 마세요. 자전거는 죄가 없거든요. 제가 잘못한 거죠. 제가 썸네일을 평소랑 다르게 되게 촌스럽게 올린 거 보셨을 거예요. 왜 그랬냐면은, 어이. 아무래도 구독하신 분들은, 평소랑 다르네 하고선 그렇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 이제 응모하신 분들이 좀 숫자가 적었죠. 숫자가 적어서 그리고 보신 분도 굉장히 적었어요. 아무래도 적게 보시고 응모하신 분들이 적으면 그만큼 확률이 높겠죠. 더 많이 드리면 좋겠는데 금액대가 저렴한 금액대가 아니어가지고요. 다섯 분만. 제가 자전거 꿀팁을 좀 많이 올려드리고 있나요? 자전거 꿀팁. 인생 꿀팁 조금만 알려드릴까요? 제가 다른 취미로 옛날 장난감들을 조금 가끔씩 모으거든요, 취미로. 아주 예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장난감들. 근데 그 장난감들이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흔했던 거예요. 진짜 1,000원짜리. 그때 1,000원짜리면 그래도 좀 비싼 거였지만 굉장히 흔했던 물건들이에요. 아주 너무나 흔했던.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구하기가 힘들어요. 가장 흔했던 거를 가장 구하기가 힘들게 됐어요. 그때는 너무 많이 있었으니까 그냥 문방구 가면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이 가장 구하기 힘들게 됐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꼭 물건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생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계신 분들이 있고 또안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부모님이랑 그 통화, 전화 통화 가끔가다 하잖아요. 그냥 전화해서 물론 뭐 사이가 안 좋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만약에 계신다 그러면은 그냥 평상시에 대화 있죠. 엄마 밥 먹었어요? 너는 밥 먹었냐? 그래서 이제 먹어야죠. 그냥 평상시에 아무렇지도 않은 대화. 그런 거를 좀 녹음을 해놓으세요. 저도 부모님이 계시지만, 그냥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던 날의 대화가, 시간이 지나고, 좀, 많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그 날들이 그때 나눴던 대화가 굉장히 그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에 통화 어플 많이 있잖아요. 통화 녹음하는 거. 그러니까 별거 아니지만 언젠가 그렇게 굉장히 좀 그리워할 날이 올것 같아요. 그냥 평상시에 아무렇지도 않았던 날의 대화들. 제가 보기에는 인생 꿀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냥 평상시에 뭐 엄마 밥 먹었어요? 뭐 어디 갔다 오셨어요? 막 이런 전화 통화 내용을 가끔 가다가 그냥 녹음을 해놔요. 꼰대 같죠? 한 번씩 해보세요. 해서 컴퓨터에다 저장해 놓아 보세요. 뭐 사진 같은 거는 뭐 기본으로 많이들 찍으니까. 거의 다 됐어요. 지루하시죠? 그렇지만 편집을 하고 하면은 저거 밑장 빼기 아니야? 야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자, 다 했습니다. 120장. 120번에 호치키스. 자, 일단 닫고 한번 흔들어 볼게요. 5분 추첨해 볼게요. 5분. 자, 한 분. 또 흔들고. 두 분. 세 분. 네 분, 요분 뽑았어요. 저요 분, 요 분, 예, 걸려서 요 분, 예, 다섯 분 뽑았습니다. 이분들은 죄송하지만, 네, 꽝이요. 자, 다섯 분, 일단은 축하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자, 펼쳐보겠습니다. 저도 긴장이 되는데요. 저도 긴장이 되고 있어요. 메일을 제가 오늘 보내드릴 거고요. 메일을 보내드릴 때그 제품 설명이 나와 있는 이제 사진하고 사이즈 체크하는 거, 사이즈 이제 나와 있는 거랑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답장 바로 해주셔야 돼요. 메일 확인 안 하시고서 뭐 스팸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안 되겠죠? 네. 다섯 분, 한 분씩 열어서 체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BAW552007님 축하드립니다. KINTTARO님 축하드립니다. ADERIII 축하드립니다. RNT0926 축하드립니다. EHDEHZMFHTM123님 다섯 분 축하드립니다. 제가 메일을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한테 주소하고 그리고 사이즈를 알려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릴게요. 다시 한번 축하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항상 안전라이딩 하시고요. 또 다른 새로운 정보가 들어가 있는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